현수죠. 주가죠. 작산수. 어마어마한 거물이지. 그 사람 별명이잖아. 현주가 있잖아요. 뒤에 명동 땅인가? 거의 마술을 부려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500억 추가해서 5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1스텝은 무료, 2스텝은 주가, 3스텝은 M&A, 즉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시장에 특이한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사모펀드나 사채를 끌어들여 기업을 사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들을 무자본 M&A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기고 도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횡령이나 주가 조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작전 세력들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작은 기업들을 사냥감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변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세력, 바로 코스닥의 타짜들을 만나봤습니다. 온갖 투자 정보가 떠도는 서울 강남. 지난해부터 대박날 투자처가 있다는 소문이 은밀히 돌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김현수 씨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안 되고 힐러리를 자기가 사내 이사로 데리고 온대. 아니면 로저 클린턴을 데리고 온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기는 힐러리 관련주를 대장을 할 거고 뭐 난리가 아니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의 한 기업의 사내 이사로 참여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 떠들고 다녀요. 그 어디다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돈이 제일 빨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며칠 있다가 힐러리 데리고 올 거니까 주식은 1,000원짜리 이제 곧 10,000원 되니까 빨리 사. 그러면 내가 사. 그러면 내 주위 사람은 야, 특급 정보다 힐러리 들어온 된다 사.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된지 몰라. 소문의 진원지는 코스닥 상장업체 코썬바이오 이 회장. 소문난 기업 사냥꾼으로 평소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하다고 과시해온 인물입니다. 네, 이종걸 의원이 문재인 하고 한명석 하고 얘기를 끝냈어요. 임종석이다. 송영길이 있지. 이번 다음 달에 2월 달에 통일부장을 내정시킬 거야. 내가 우리 직원들이 다 한다고. 형하고 친해? 그걸 언제 그렇게 다 친해졌어? 임병석이랑 내가 만나고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에 현 정부 실세들이 지원하는 암치료 전문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바로 이 사업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힐러리가 중입잠센터의 최대 주주가 되고 나도 최대 주주가 되고 파트너가 되는 거지. 힐러리가 할 일은? 없어. 한국에 한 번만 오면 돼. 주총 때. 내년에 주식 10배, 20배 갔을 때 콜옵션으로 가져가는 거지. 내포 신도시에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충청남도와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복합단지로 조성되며 가장 이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찾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 정보들은 과연 사실일까? 어느 정도 규모 지금 모으세요 돈을? 지금 뭐 규모는 한 500억 있으면 되고요. 얼마요? 500억이요. 500억, 예. 근데 저 1차 초기에는 200억만 있으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까요, 그러면, 회장님? 예, 그러십시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 힐러리가 사내 이사로 참여한다는 코썬바이오 이 회장을 만났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죄송합니다. 오고 계시다고.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코썸바이오 대표이사 조 씨였습니다. 조 대표이사는 중입자 암치료센터 사업을 추진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입자치료학 박사 명함을 사용하는 그를 의사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 대표의 박사 학위는 국내 한 대학이 실무 경력을 인정해 수여한 재능 경력 인증 박사였습니다. 1년에 200만 명의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그중에서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어요. 못 고쳐갖고. 그게 대부분 3, 4기 환자들이에요. 그중에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5천 명에서 1만 명. 네. 저희밖에 못 고쳐요. 이 장치밖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만 명 치료하면 한 1조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거고. 이들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특혜로 중입자 암 치료 장비를 독점 수입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보고 이거 산다고 또 많이 팔아요. 살 수가 없고요. 독일가 메르켈 총리 알아요? 메르켈 독일의 총리가 메르켈이라고 메르켈하고 둘이 친해요. 그래서 그걸 독점권 받은 거예요. 지금 3대째 총리라고. 조 대표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받았다며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특보 임명장도 보여줬습니다. 이 치료센터는 정부가 이제 이게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이제요. 아, 예, 예.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무슨 의료 정책 특보를 맡고 있고 현재도. 아 그러세요? 나라는 이제 이게 그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사업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70% 지원금이 나오고. 이들은 중입자 암 치료 센터가 1년 안에 완공된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정말 저는 어마어마하게 벌수도 있고 500억 투자했다. 500억이 5천억이 있었다. 뭐 5천억이 이득금이 생기잖아요. 한 1년 뒤면 완공까지 있거든요. 네.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짓는다는 내포 신도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충남개발공사로부터 병원 부지를 매수했는데 현재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부지 잔금과 병원 건축비 등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려는 것일까? 충남에서 70%를 정부에서 돈을 받아주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3,500억 중에서 70%를 네. 지금 2,000억을 넘게 정부에서 해주는데 처음에 초기 자금만 한 300개 정도 필요하고 300억 충청남도가 사업비의 70%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아, 여기 예. 70%가 다 이제 뭐 충남도에서 지원금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3,700억에 70%가요? 네, 그래서 2,000억이 넘는 아니요, 돈은 그거는 전혀 네네. 엉뚱한 얘기고요. 그럼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병원하고 네. 병원이 뭐 지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저희는 병원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정책 특보라는 주장은 또 어떨까? 대통령의 의료정책 특보라는 이런 네. 그 명칭은 없습니다. 아 현재 지금 아예 네. 그런 직위 자체가 네. 없는가요? 없습니다. 예. 대선 후보 당시 특보이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가 해산되면서 그 직위도 종결됐다고 합니다. 그 요청하셨던 거 저희가 조회해봤는데 예예. 직책 다 임명장이 발급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아 그러실까요? 워낙 특보가 많고요. 네. 한두 명 있는 뭐 수십 명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특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네 이분들이 다 당시 후보님이랑 바로 연결되는 직책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요. 지난해부터 일부 말기 암 환자들이 독일의 중입자 치료라는 걸 받으러 갔다가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독일 중입자 암 치료병원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이미 큰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며 암 환자들을 독일 병원에 소개해왔습니다.
병원을 여기저기 가보니까 다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대표는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혹 하더라고요. 95%라는 얘기를 상담할 때 얘기를 했고 500명 중에 25명 빼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비와 숙식비를 제외하고 병원 치료비만 1억 2,500만 원.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만한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 치료 갔던 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걔네 사기꾼 놈들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되게 힘 빠진 목소리로 얘기하고서 그다음부터 그 얘기 안 꺼내시더라고. 아버지는 중개업체에서 알선한 치료를 받은 지 5달 뒤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치료 완료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완료했다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그 LED 전구에 그 뭐냐 빛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걸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거를 받으시면서 좀 화상이 많이 생겼어요. 몹시 심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말기에 돌아가시면서도 네. 그 암 통증보다 화상이 더 너무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에만 집착했다고 분개했습니다. 3개월, 4개월, 몇 개월 되니까 이 장기들이 다 부어오르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저는 정말 갈 때는 막 공원까지 마중을 나와요. 갔다 와서는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 돈 받고 받아가는 보내면 이제 끝인 거예요. 저희 말고 두 집, 세 집이 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조규면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독일 암치료병원에 환자를 중개하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먼저 물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뭐 환자 그 뭐 보호자 얘기만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치료 그 돈서 치료 받고 오신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요. 그 중차 치료가 100%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를 고소까지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의료정책특보 주장이 사실인지 묻자 임명장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청와대 측에 여쭤봤을 때 의료특보라는 직책 자체가 없다. 아니 근데 활동을 지금 저 임명장을 두고 있는 저서 활동하고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앞서 PD수첩을 만난 자리에서 코선바이오 이 회장은 힐러리와 함께 미국에도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짓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돈 먹었겠죠. 여기서 미국에다 병원 들 때 일자리를 이름 따서 일자리 우리 중입자 암센터를 짓 거예요. 건드 지어요? 네. 이게 1차적으로 대구 2차로 골라갈 거예요. 2차 미국으로? 네. 베버리스로 갈게요. 베버리스? 네. 땅도 다 뜨지도 다 지금 선정돼 있어요. 코선바이오 조 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의료 정책도 자문한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는 사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예. 네. 이분 거예요, 자, 보세요. 저한테 생일날 내가 네네. 제가 아침에 그래서 예. 보세요, 조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우리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아. 이렇게. 이번 진짜 그분이 보여줄게요. 예.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카카오톡으로 연결해 주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두 분 저 카톡 방을 열어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상한 카톡 왔잖아요. 저거 카톡. 지금 현재 그 박사님 때문에 카톡 열어가지고 하시는 거. 네, 카톡 쓰시는 7명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전화번호 같이 저는 이제 의료 정책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다는 조 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폼페이오랑 카톡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부사장한테는 제가 대기한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대표님과의 친분관계는 있지만 대표님이 언급하신 적은 없으시고 내가 폼페이오를 그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코선바이오의 사내 이사로 온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힐러리 클린턴 재단에 문의해봤습니다.
of the negative, dark, divisive. 재단은 힐러리 전 국무부 장관이 이 회장이나 코썸 바이오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취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3일 코스닥 시장 본부는 코썸 바이오에 대해 상장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코썸 바이오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성실하지 않은 가짜 공시가 가장 커다란 이유였습니다. 기업이 상장 폐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여기에 투자한 개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코썸 바이오의 경우 몇백억 원에 이르던 주식의 시가총액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암 환자와 가족들이 겪었을 피해는 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만약에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보다 한몫 챙겨 떠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거짓 정보로 주가를 띄우거나 투자자의 돈을 횡령하는 겁니다.